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김해버린 너드라콤프 게임은 케이브 이스케이프 동굴 탈출하는 게임인데, 이번에도 동굴에 어떤 괴물이 있을지 혹은 살인마가 있을지 혹은 외계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탈출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 자 시작됐습니다. 일단 뭔가 동굴에서 탈출하는 게임인데 동굴이 아닌데?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이거 돈털로 왔네 이 도둑 자식. 왠지 느낌이 알라딘 같더라. 알라딘이 도둑인가? 아닌가?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왠지 느낌이 도둑 같은 느낌이죠. 어! 야 죽을 뻔됐어! 잠깐만! 자 점프해서 여기 한번 가볼게요. 점핑! 까비. 아 이게 함정에 빠져서 여기 동굴에서 탈출하는 거구나. 오케이 오케이. 그 나 왜 옷 벗고 있어? 뭐야 알라딘이야? 이거 독버섯이네. 얘가 독버섯을 수집하는 사람인가봐요. 그죠? 이거 봐 독버섯. 야 그거 왜 먹어!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? 뭐야 건강해졌어요. 뭐죠? 어 야 이건 진짜 독버섯 같은데 먹은 뭐야? 독버섯 먹으면 피차네. 아 독버섯 먹으면 피 나는구나. 오케이. 제대로 된 버섯을 먹어야지만 피가 차네요. 버섯 킬러네. 자 이거는 약간 배터리 같은 느낌이네요.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파란 색깔이 배터리라고 합니다. 배터리 다 달면 또 안 보일 테니까 이런 거 미리미리 먹어놓자.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일단 동굴에서 시작했고 동굴에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무슨 버섯을 먹고 있거든요? 이건 또 뭐야 무슨 외계인 똥 같아! 이거 먹어? 뭐야 피 다 찼어! 굉장히 좋은 건가 봐. 피가 다 찼어요. 일단 이곳을 탈출해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일단 이 빛이 다 사라지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될 텐데. 아이템을 먹으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이 다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근처에 괴물이 있을지도 몰라. 이거 독버섯. 색깔이 딱 봐도 독버섯이야. 저건 먹으면 안 됩니다. 건강한 버섯만 먹어야 돼. 어어어! 괜찮았다! 오케이. 뭔가 이런 새로운 맵 구조가 나온다는 건 괴물이 나온다는 거겠지? 뭐야 동굴 안에 갑자기 아아! 깜짝아! 뭐야 저 도마뱀은? 어야야야야야! 어 뭐야 나 안 때리네. 아 다행이다. 키울까 집 가서. 뭐야 나쁜. 어. 아니 근데 내가 왜 이딴 동굴에 갇힌 거야? 그리고 앞에 그 동굴에 왜 괴물이 사는 거야 항상? 나가야 돼 나가야 돼. 근데 얘는 뭔데 이렇게 배고픔이 빨리 나냐? 돼지인가? 날씬한데? 분명 아까 이쪽 가다가 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일단 근처에 도마뱀이 있으면 무조건 도망갑시다. 저기 도마뱀 한 마리. 아 제발 먹을 거 이런 거 말고 먹을 거 없나? 아 제발 아까 그 외계인 똥처럼 생긴 거. 아 배고파 앞이 희미해. 빨리 먹어야 돼. 오케이. 아니 근데 버섯 먹는데 너무 오래 걸려. 그냥 한 입에 꿀꺽하면 되지. 이쪽 길이 맞을까요? 아 무조건 맞아야 돼.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배고파가지고. 아 이거 독버섯 아 제발 배고프단 말이야. 이런 거 말고 먹을 거 안 돼. 어 외계인 똥이다. 아 야 나 얼마 안 남았어 목숨. 아 오케이 배고픔 꽉 차지. 와 야 꽉은 안 찼는데 그래도 많이 찼습니다. 빨리 가자. 야 이거 배고픔이 문제네. 자 손전등 기능하는 이 발광석도 얻어 주고요. 이것도 필요해. 빨리 가자. 좋아 왠지 이거 탈출 각스. 나이스 뭔가 올라갔어. 나이스. 근데 너무 뜬금없이 엔딩 아니야 이거? 어 잠깐만 이건 조금. 자 이렇게 동굴에서 탈출하는 게임이었는데 여러분들 이래서 도둑질하면 안됩니다. 이 친구가 도둑질 하려다가 밑에 감옥 갇혀가지고 버섯 먹으면서 겨우겨우 탈출한 거였네요. 어쨌든 이 녀석이 나쁜 놈이네요. 재밌겠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바이.